아, 여러분들, 마늘, 쪽산백인데, 저는 창녕 지역이니까, 창녕 임대사업소 가시면, 하루 12,000원. 하루 12,000원이면, 요런 기계 쓸수 있어요. 요런 기계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계도 많이 있거든요. 굳이 뭐, 살 필요 없이, 요렇게, 빌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녹음인들의 혜택이죠. 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12,000원에 임대를 했는데요. 자, 여기 만약에 좀더 작은 걸 선매하고 싶으시면 여기 볼트 있어요. 볼트. 볼트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를 푸시고 요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게 작은 것까지 선별이 되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구멍은 총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에 4개. 자, 여기는 왕대자예요, 왕대자. 엄청 큽니다, 왕대자.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풍구예요, 풍구. 요렇게 넓히시면 바람이 많이 들어가고요. 요렇게 좁히시면 바람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늘 상태 보시고요.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마늘 선별이 저는 한창 중인데 요런 정보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보 이렇게 영상 남겨드립니다. 자, 마늘 심으실 때 크기별로 제가 심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1번, 제일 큰 거. 요거는 2번. 자, 요게 3번이에요, 3번. 자, 그리고, 봐보세요. 자, 이게 속쪽이에요, 속쪽. 이렇게 크게 선별이 돼요. 보이시죠? 자, 요거 제가 사려고 알아보니까, 310만 원이에요, 310만 원. 그래서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산물 그 창녕군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가가지고요, 하루 임대를 해서 빌렸어요. 이거 하루 12,000원이면 310만 원짜리 안 사도 돼요. 이거 작동 한번 시켜볼까요? 자, 잠깐 와보세요. 위에서 위에 보세요, 위에. 위에 마늘 부어가지고요, 이렇게 크기가 다른 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 통돌이가 돌아요. 통돌이가 돌면서 작은 거 나오고 중간 거 나오고 이제 큰게 나와요. 이때 한번 이렇게 선별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굳이 비싼 게 사지 마시고요, 농민들한테 사업소 가면 12,000원에 12,000원, 단돈 12,000원에 하루 임대할 수 있으니까